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직장인 회사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직장에 가면 회사 우울증에 빠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상 궁금하시다면 한번 꼭 보시고요. 근데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나도 회사 우울증인가? 그래서 회사 우울증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회사 우울증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적인 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들을 문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회사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나도 회사 우울증인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회사 우울증의 진단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들 분들이시겠죠? 많은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주위에 직장인들 계시면 또 한번 이렇게 소개해서 정말 회사 우울증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항은요. 서울대학교 스트레스센터에서 만든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어떻게 매기냐면 각 문항마다 1점부터 4점까지 1점부터 4점까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렇다 그러면 2점이고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면 4점. 자, 이해되셨죠? 1점부터 4점까지 4점으로 갈수록 매우 그렇다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항을 열 문항을 한번 불러드려 볼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체크 한번 꼭 하십시오. 종이 끝내셔서 볼펜 잡으시고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직업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다. 네, 이것이 첫 번째 문항입니다. 1번인지 4번인지,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지 매우 그런지를 측정해 주시고요. 자, 1, 2, 3, 4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가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고 힘이 든다. 네, 이것도 1번부터 4번까지 측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실력이나 경력보다 직책이나 급여가 불만족스럽다. 예, 이것도 정말 직장인들 스트레스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측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사나 부하 직원,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예, 그쵸.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겠네요. 그래서 전혀 없으면 1점, 매우 그러면 4점. 예, 체크해 주시고. 다섯 번째, 직장에서 내 기분과 상관없이 웃거나 말을 하는 편이다. 네, 본인의 감정을 속이고 이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측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직장에서 주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며 평가에 민감하다. 네, 이것도 좀 스트레스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체크해 주시고, 자, 일곱 번째, 출근하면 우울하거나 짜증스럽다. 예,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4번까지 측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많다. 예, 업무가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죠. 자, 출근하면 더 졸리거나 무기력하다. 네, 이것도 1번부터 4번까지. 자, 10번째, 회사에 있을 때 건강에 불편함, 예를 들어서 소화불량이라든가 변비, 설사, 또는 복통, 두통, 빈뇨, 발한, 심계항진 아시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 이런 증상들을 자주 느낀다. 회사에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 매우 그렇다 하면 4점 주십시오. 자, 열 문항 다 말씀드렸고요. 점수를 한번 쭉 더해보세요. 네, 더해보셔가지고 점수의 그 채점 기준이 있는데 다 더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5점을 포함해서 15점 이하, 0점에서 15점 사이에는 경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회사 우울증 증상이나 질환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정상인 경우죠. 예, 정상인 경우입니다. 중도는요, 16점에서 30점까지입니다. 30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사 우울증 증상이 경미하게 보이고요. 주의해야 하는 단계로 자기 관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계시면, 이제 조금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도. 30점 이상입니다. 지금 10문항에서 지금 매우 그렇다가 4점이니까 만점은 40점이네요. 예, 그 중에서 30점 이상이면 예, 좀 높은 거죠. 예, 이런 경우는 높은 수준의 회사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관련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점수 한번 매겨보셨을 텐데
30점이 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회사 우울증 자가 진단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한번 자기 진단이 되셨으면 이제부터 또 계속해서 이본 채널을 저희 채널 보시면서 우울증 더 행복해지는 방법,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같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